That there's so much left to go. But as seasons start to change, my feelings may start to fade. But I'll never forget all the. Yeah.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되게 경건해지는구나 이런 거 그냥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게 꽤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어찌 보면 이번 영상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게 의미가 좀 있는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구독자를 어떻게 모아왔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썸네일에 나와있는 영상들을 제가 지우기로 결정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많은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시거나 혹은 이미 시작하셔서 수익 창출을 바라보고 달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채널의 컨텐츠들은 원래 방향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운동에 관련된, 특히 주짓수에 관련된 한글 자막,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운동을 하는 이야기죠. 저는 많은 주짓수 수련자나 혹은 주짓수 수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도움을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글 자막들을 만들어서 제 채널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제게 돌아오는 수익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꾸준해서 계속하게 올렸고 그게 제 지금 채널의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됐죠. 채널이 100명 단위로 커지게 된 그 계기의 영상이 한글 자막이었다고 하면은 채널이 1000명 단위로 커지게 된 영상은 제가 운동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시발점? 욕이 아닙니다. 시발점은 김동현 선수와의 스파링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30만 이상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셨고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 구독자가 올라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한글 자막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했었는데 엉뚱한 영상이 굉장하게 노출이 많이 되면서 채널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은 솔직히 제 채널의 방향과 약간 다르게 장난삼아서 만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몰랐어요. 아직도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 지경에 하루의 조회수가 1만이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꽤 자주 했던 말이지만 저는 무술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 그리고 무술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저도 한때 이 두 가지에 모두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수련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널 초반에 이런 걸 활용한 영상을 몇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영상 그중 하나였는데 이 영상 하나에서만 구독자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늘어났고 장담하건대 유튜브 알고리즘상 한 번이라도 격투 관련 콘텐츠를 클릭하신 분이라면은 이 영상을 클릭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영상이 추천란에 떠있는 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은 사람들에게 진지한 무술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역시 100만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어요. 정말 놀랐던 건 저는 홍보를 한 적도 없는데 저번에 유튜브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찾아가서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까지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에겐 정말로 놀라운 생각이었고 아 이게 내가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 방향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글 자막과 제 운동 영상들을 섞어서 저는 제 채널을 키워나왔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온 거죠. 참고로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제가 출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른 채널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상을 가져온 것들도 있어요. 유튜브 시스템상 그런 거를 올리면은 광고가 붙더라도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 아예 그 채널 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영상을 촬영하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연락이 안 되면 언제든 클레임 시 그 수익이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저는 어쨌든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제게도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서로 윈윈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글 자막에 관련된 영상 중에는 수익을 할 수 있더라도 제가 수익을 받지 않거나 수익을 신청할 수 있더라도 제가 일부러 광고를 달지 않거나 혹은 광고가 붙어 있더라도 저에게 수익이 오지 않는 영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경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재사용된 콘텐츠,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재활용함. 뼈맞은 느낌이네. 한글 자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남의 거를 그대로 퍼와서 자막만 달아서 올리는 거니까요.
저는 억울하고가 아니고를 떠나서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제 순수 창작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이 아직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다른 채널처럼 맥시멈으로 어그로를 끌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했다면 제 채널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겠지만, 저는 애초에 제가 채널을 운영할 때 제가 운동하고 제가 먹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들,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짓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수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목적으로 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영상들은 제가 교훈을 주기 위해 올렸다고 해도 제 원래 채널의 취지와는 좀 맞지가 않는 영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재미있는 게, 운동을 하거나 브이로그 같은 여행 영상을 올리면은 한글 자막에서 저를 구독해 주셨던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컨텐츠들끼리도 충돌이 생긴 거죠. 참고로 지금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여전히 업로드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참고하셔서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유튜브 운영진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회수가 900만이 넘는, 반올림하면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저의 한글 자막 영상들을 삭제하기로 한 거죠. 유튜버들은 컨텐츠 창작에 대한 고통을 엄청나게 견디곤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짱재영 씨나 진용진 씨 같은 경우만 봐도 그분들에 비하면 저의 고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브이로그를 포함해서 운동하고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제가 느끼는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저의 생각들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삭제를 계기로 제 채널은 완전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비단 유튜브 때문이 아니고 제가 러시아에 나와서 일하게 되는 것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예상한 영역이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 인생 역시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계획해본 적이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저는 앞으로도 뭘 하든지 열심히 할 겁니다. 채널도 계속해서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겠죠. 혹시라도 유튜브의 신묘한 알고리즘의 힘에 이끌려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운영할 테니 잘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조회수가 적은 것부터 가는 게 나니까. 아. 하나, 둘, 넷. 아, 이건 진짜 반응 엄청 좋았던 영상인데. 아, 여덟, 아홉, 열셋, 18. 아, 진짜. 20. 맨 마지막. 아, 진짜. I think I will be okay.
But I'll always wonder if this is how it should have been.